남동생이랑 저랑 엄청 싸우게 됐는데 여러분도 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와와. 어, 비키 왔니? 네. 어, 오바크 누나 아이스크림 샀어? 뿡뿡.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누가 먹는다고 했나? 그냥 사왔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맛있겠다. 뿡뿡. 내 먹어야지. 뚜뚜 뚜뚜 뚜뚜. 케케케. 리오나 좀 옆에 가서 할래? 네 뿡뿡. 엄마 엄마 오늘 있잖아요 어떤 애가 치과 갔거든요. 케케케. 그런데 다 쓰고도 다 금리했대요. 뿡뿡. 그랬대? 아우 그게 돈이 얼마야?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들었대요. 뿡뿡. 아이고 참. 리오나 너도 치과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치과 가야 돼. 내일 갈래? 아니에요 엄마. 아 케케케. 아유 진짜 치과 가야 되는데. 또 돌아갔어. 아이스크림. 어? 어? 어 여기 있던 내 아이스크림. 뭐 없어. 어디 갔어 내 아이스크림. 이게 뿡뿡. 우리온 너가 먹었지? 뭐가? 여기 있던 내 아이스크림. 어 미안 누나. 사실 내가 먹었어. 케케케. 야 내가 먹지 말랬잖아.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 사내라. 뿡뿡 알겠어. 뿡뿡. 지금 당장 사내. 지금 당장 사내라. 이따 택배 갔다 오면서 사낼게. 뿡뿡. 와 우리 도망가냐? 더워서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너 진짜 안 사내냐? 와 감히 내 음식에 손댔다 이거지? 용서할 수 없다. 복수할 거야. 네.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오리온 건가? 깨깨깨. 뿡뿡. 오케이 먹어야지. 깨깨깨. 오리키. 어 과자 먹어야지. 뿡뿡.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깨깨깨. 아 마키 누나. 누나가 내 초코아임 먹었어? 노크 하고 들어오라 했다. 누나가 내 초코아임 먹었냐고. 아니 거짓말하지 마. 누나 입에 다 묻어있네 내 초코아임. 아~ 어. 어. 어떻게 먹어야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초코아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쁘시오. 야야야 내가 먹었어. 너도 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럼 서로 사내거나 사내지 말기. 서로 사내지 말기. 오케이 딜. 서로 간식 건들지 말자. 예예예. 예, 예. 키키키키 키오비키. 뿡뿡. 동결 건조 젤리? 오비키 거 절대 먹지 마시오.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키키키. 뿡뿡.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소리가 너무나 좋은 동결건조 젤리. 뿡뿡. 몰래 뜯어서 어, 티 안 나게 뜯어야지. 오! 오! 우와! 노랑 파랑색 지렁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는 냄새.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뿡뿡. 먹는다. 뿡뿡. 다 먹었다. 큰일이다. 다 먹어버렸다. 오바키 누나가 알면 진짜 큰일이다. 뿡뿡. 아직 자네? 어떡하지? 에이 다 먹은 거 어쩔 수 없지.
나도 한숨 자고 생각하자. 뿜뿜. 와, 뭐야? 뭐야? 왜? 무슨 일이야? 내 동결건조 젤리. 내가 아껴둔 건데 내가 이름까지 써놨는데. 응? 동결? 그게 뭐니? 왜, 그 파란 거 있잖아. 엄마가 버렸어? 아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어? 젤리라고? 아, 이 아파. 와. 쟨 또 왜 저래? 오륜, 이 아파? 치과 가야 돼. 아니요. 잠깐만. 깨깨깨. 너 뭐냐? 저거 내 동결건조 젤리네. 아, 그게 내가 사줄게. 뿡뿡. 너 사주지도 않잖아. 아, 아프다. 깨깨깨. 야야야,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마라. 먹을 걸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에, 너 내 거 젤리 다 훔쳐먹고 이빨 안 닦으니까 그러지. 아우, 가만 있어봐. 일단은 리온이 엄마 따라와. 병원 가야겠다. 안돼. 엄마, 내 젤리는? 젤리는 엄마가 병원 갔다 오면 사줄게. 비키, 너도 가야 돼, 치과. 엄마, 나는 안 아파. 일단 리온이 이리 와. 가자. 안돼. 와, 키키키, 아파요. 너무 무서웠어. 뭐냐? 잘 받고 왔냐? 누나, 이거 사왔어. 자. 뭘, 갔다 오면서 사왔냐? 너 용돈으로 사왔어? 그것보다 좀 너무 아팠어. 무서웠어.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단 거 먹었으면은 제때제때 이 닦아야지.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비장의 무기? 뭔데? 치과놀이. 안돼, 무서워. 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진짜 안 아프게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 아프다니. 다 아프면서 거짓말. 아니요 안 아픕니다. 자, 아 해보세요. 아, 안돼. 올리비아요. 아,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 아, 진짜 많이 썩었네요. 여기도 다 썩고 여기도 다 상하고. 이거 문제가 아주 많아. 오, 이 안쪽에도 보세요. 아, 안쪽도 문제가 많네요. 오늘 받으실 치료는 요런 거 다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손소독 좀 할게요. 아유, 오늘 좀 대수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술이요? 에, 수술까지는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안 아프게 하는 병원이니까. 시나모로 밴드를 해줘야 잘 치료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캐캐캐. 장갑을 끼고. 아유, 보자. 건드릴 게 많네요. 이런 대왕 주사기가 들어가야 돼요. 따끔. 아, 무서워요. 아, 이런 주사기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환자분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따끔. 아니, 왜 찌르고 따끔을 하시면 어떡해요? 뿡뿡. 껌도 많이 드셨네. 아유, 하리보 젤리 맛있죠? 이렇게 장난감도 드시고. 치면은 어떻게? 어우, 입에서 불도 나. 아, 캐캐캐. 사탕 맛있어요. 뿡뿡. 과자도 이렇게 드시고. 맛있죠?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서 이를 잘 닦아줘야 돼요. 네, 이것도 맛있었는데. 뿡뿡. 아유, 풍선껌도 너무 좋아하셨네. 네, 너무 좋아해요. 뿡뿡.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할게요. 저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 네, 다시 집에 갈 때 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놓고. 자, 아이고, 껌도 진짜 좋아하셨네. 네, 저 껌 좋아해요. 풍선껌. 풍선 엄청 크게 불어요. 풍선을 크게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게 먹고 잘 이를 닦으셔야 돼요. 당이 많아서. 아이고, 보시면 이거 노랑색 레몬맛, 딸기맛, 소다맛 아주 많이 드셨네요. 너무 맛있어요. 뿡뿡.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소다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캐캐캐.
아 수다만 맛있었구나. 아유 아유 불빛 나고 아주 불나고 난리 났어요. 아유 어때요? 재밌죠? 근데 재밌어요 뽕뽕. 뭐 풍선권 재밌고 맛있고 다 하는데 이를 잘 닦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개개개. 자 어우 풍선권 재밌어. 어머머머 오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놀 때는 너무 재밌는데 먹고 나서는 오오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공공님 선생님. 아 네네네 네 치료 들어갈게요. 과자 하리보 이렇게 떼주고 쿠키도 떼주고 사탕 떼주고 하리보 떼주고. 아이고 하리보 젤리 너무 좋아하신다. 네 저 그거 좋아해요. 진짜 시큼한 거 그 맛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주 많이 상하셨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 긁어내야 돼요 지금 상한 거. 단 거 먹고 이를 제대로 안 닦으시니까 단 게 다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아파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이거 그냥 겉에만 긁어내는 건데 아픈데 캐캐캐. 자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 오 저 시원해. 오 속 시원해.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제거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이가 좋아요 그쵸? 아유 이도 뽑히시네. 아유 자 우리 병원에 특허받은 기술 치아 미백 입냄새 제거 구취 제거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좋은 거예요. 자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예뻐요. 명롱하니 너무 예쁘죠? 우와 자 이거를 입을 담으시고 가글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가글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고 아 벌리시면 아 이거 벌써 빛나고 예뻐지시고 깨끗해지셨죠?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무시무시한 거 들어갑니다. 아 안돼 안돼 아 아파요 아파요. 아,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아 아파요. 이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애기들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 아픈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 선생님 우기시는 거 아니세요? 우기는 거 아니고 아기들도 다 애기들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아픈데. 마취해서 다 안 아파요. 저희 병원은 절대 아프게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혀도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 자, 꼭 치실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구석구석, 이빨 사이사이에 낀 거는 치실로밖에 빼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다. 풍선껌이 묻었죠? 요렇게 치실을 이용하셔야만 요런 게 다 잡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치실 꼭 사용하세요. 네 뿡뿡. 그러고 사용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어머니가 치아 미백도 예약하셔가지고 미백도 해드릴게요. 엄마가요? 자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입 담아오고 계시면 이 안에 다 미백 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깨끗해져요 이가. 아 네 캐캐캐. 그리고 아, 시간이 지나서 빼보면 어때요? 깨끗해졌죠? 네 뿡뿡. 그리고 요즘 힙하게 교정기를 끼는데 힙하게요? 네 어머니가 교정기도 신청해주고 가셔가지고 해드릴게요. 아 엄마가 신청을 여러 가지 하셨네요. 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교정도 끝났고요. 네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네
자,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닦으세요? 뭐 대충 어떻게 닦으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되고 이를 닦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는데 여기 안쪽까지 꼭 닦으셔야 돼요. 이 안쪽에 엄청 여기 또 뭐가 있네. 이렇게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뭐가 있었네. 왜 아까 안 보였지?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아픈데 아프다고 해도 안 되네. 자,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이 닦는 거예요. 어우, 속 시원하네. 어머,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이런 이가 좋은 거예요. 깜짝깜짝 빛나게 이 칫솔질을 잘해줍니다. 네, 뿡뿡. 자, 앞니도 어떻게 닦아야겠어? 이렇게 닦아야겠죠? 네. 이렇게 시원하게 잘 닦으세요.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이를 가질 수 있어요. 어금니랑 이 안쪽도 잘 닦아주시고 입천장이랑 또 혀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입냄새 60%가 이상이 난대요. 아, 그래요? 리온이 이 안 닦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제는 이 잘 닦자. 네, 깨깨깨. 우리 같이 하루에 세 번 이 닦고 치과 가서 아프지 말아요. 약속.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치과 놀이하기 대성공.